자, 스마트워크에 대한 꿀떡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물어본 질문은 스마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소기술 및 발전 방향. 요세 개입니다. 그 앞에도 질문이 좀 있어요. 최근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요소기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금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장려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스마트워크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물어본 게세 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1단락부터 시작하는 게 시간이나 공간을 할애하는 면에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설명. 등장 배경 및 종류. 지금 그 지문을 요약한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요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고. 종류 부분에 있어서 도식은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텍스트를 넣었으면 좀 깔끔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구겨 넣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는 좀 준비가 덜된 답안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디가 떠오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림의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텍스트로 어떤 의미의 화살표라는 걸 표현해 주시고, 지금 쓰신 요두 개의 텍스트, 요거를 요 밑에 간글로 처리하는 게 훨씬 깔끔하게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좀 조심하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의 개요,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정이 나오고요. 원래 개요를 물어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하고 기술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기술 요소 물어봤어요, 이미. 요소 기술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들어오고 특징으로 설명한 거는 뭐 잘한 겁니다. 다만 요 공간적이다, 시간적이다, 요 부분은 조금 더 예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도 및 요소 기술입니다. 근데 요거 대목차는 요걸 빼고요. 그냥 요소 기술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대목차는 물어본 거를 그대로 기술을 해줘가지고, 채점자가 찾기가 좀 편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닭하게 시스템 구성도 와도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게 시스템 구성도보다는 요소 기술 구성도 이렇게 오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조금 다듬어 주시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가독성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독성이 좀 나쁘고요. 뭐 꼼꼼히 읽으면 읽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도 보면 내부 다음에 망자라는 글자가 위로 올려 붙었잖아요. 요런 글씨가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냥 일관되게 쭉 써주면 될것 같아요. 이미 내 자라는 글자를 쓸 때는 이미 이게 넘칠 거라는 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조금 침범하느라도 지금 그러니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가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글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림 때문에 글자가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는 거죠.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림 때문에 글자가 찌그러지거나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요소 기술 나오죠. 요소 기술도 요 구간별이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각 구간을 쪼개서
사용자 구간, 사용자 구간,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부망,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망이죠. 내부망.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그룹핑이 사용자 환경, 그 다음에 인프라 환경,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망 환경,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환경에서 이제 보안 요소 꼭 들어가야 되죠. 보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 부분, 그러니까 보안, 여기 보면 보안 요소가 여기 오고, 네트워크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안 요소에 대한 세부 기술 요소들,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 요소들, 그 다음에 인프라라고 했으니까 각종 이제 서브 요소들,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 백업이나 개인용 화상, 회의 솔루션, 그 다음에 실시간 협업 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좀 함께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콘텐츠 내용들은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죠? 이런 데 좀 있죠. 그룹핑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룹핑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의도,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의도하고 여기 표에서 쓰는 의도가 일치가 돼야지만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이런 실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 조심해야 되겠죠. 스마트 워커 이야기니까요. 요것도 표를 지금 세 줄을 그었는데 조금 표의 구성도 한 네 줄 정도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도형을 좀 다른 도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관점은 좋습니다. 네, 관점 괜찮네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요 관점 괜찮습니다. 그 관점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 요 흐름은 아주 잘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발전 방향이 오고 설명이 오고. 일명 흐름도 타당한데요. 괜찮은데요. 가속성만 좀 잘 다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